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유대인들이 아주 가기도 싫어하고 사마리아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그 옛날에 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살았 그 하나님이 준 땅이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아주 그 조상 야곱이 판 그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한 정오 정도 되었어요. 우물에는 아무도 나와서 우물 깃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정오 때는 너무 더워서 해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물 떠서 가면 그 다음에 더울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시겠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 여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조건적으로 대하고 차별적으로 했지만은 예수님께는 그런 거 있다 없다 없어요. 사마리아인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 왜 무조건적 사랑에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가 놀랐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지 있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동네 먹을 것을 사러 동네 들어갔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한테 지금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란 건 누구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나한테 줬을 것이다. 아,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그렇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다 거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좀 쉬운 말로 한번 쉬운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세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겠으리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똑같은 말인데 좀 더 쉬운 번역을 한번 봅시다. 만일 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 뭐 선물입니다.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정하였을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한테 유대인 남자로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목적이 뭔 줄 아느냐? 너는 이 우물물을 나한테 좀 줄 수 있지만은 나는 무슨 물을 줄 수 있다? 생명의 물을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 좀 달라고 요청한 그 목적이 내가 오늘 네한테 내가 누구인 줄을 알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누가 주는 선물이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셨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다 대신 완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네가 그거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생명의 물을 좀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모르니까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온 세상을 위하여 주신 선물인 줄을 네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말을 붙여가지고 알게 하기 위하여 너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여자가 말하였다. 하지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 데다가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기르다가 제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이 여자는 말기 예수님의 말기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생수, 생명의 물을 주겠다는 말은 무엇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생명을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를 알게 하려고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사마리아에 오신 이유도 누구 때문에 오신 거야? 예, 이 여자 때문에 온 거야.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줌으로써 이 여자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여러분, 지난 어제 저녁 시간 강의를 기억하시면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를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이냐 하면 어저께 말씀드린 그 문둥병자들, 혈루증 앓는 여자들, 귀신 들린 남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 사람들 뭐예요? 절대로 천국 못 가. 이 여자도 그런 여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볼 때, 그 여자를 볼 때, 아, 저 여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기는 가망이 없어. 어떤 경우에는 가망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일 때만 자기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상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좀 찾아와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이 여자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뭐요? 기다린 사람입니다. 세리, 예? 삭개오를 비롯해서, 12년 동안 하혈하는 여자들 비롯해서 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내 정도면 가겠지. 예. 그러면서 아주 나쁜 사람들, 요즘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토막 내가지고 버린 여자 같은 여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뭐예요? 없고, 내 정도만 안 가겠냐.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왜 못 가요? 뭐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천국 못 가.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도 고생이야. 혹시 하나님이 내 쫓진 않을까. 뭐, 그렇죠. 자, 자, 예수님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 죄가 많다, 이 말이야. 자기가 죄가 많은 여자일 수,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나는 참 한심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할수록, 응?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응.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용서해주기 싫은 사람을 여러 번 용서를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면 하늘 날아갈 수 있죠. 그런 사람 제가 한 사람 알아요.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내가 그 정도로 용서를 했으니 나는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사람은 조건적 하나님이 사는 천국에 가야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기르다가 저한테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 이 여자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기다리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기가 그 죄 많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도저히 천국 갈 수 없는 나쁜 년이다.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임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는 참 좋은 얘기예요. 이 요한복음 4장. 그 여자가 예수를 못 알아봐. 여자가 마음속에 가진 건 뭐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면 좋겠다. 그밖에 없어. 그것만 있어도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신다 이 말이야. 네. 응. 그래 가지고 이 돌대가리 같은 잘 이해해도 못하는 인간을 어떻게 그를 깨우쳐 주신다. 그럼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간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참 좋은데.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다른에는 이렇게, 이런,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게다가 여자가 계속 하는 말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 하나님이 사랑하신 야곱이 판 우물인데 세상에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우물 때문에 그 우물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우물, 이 우물 물보다 더 좋은 물은 뭐예요? 없다는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우물인데. 그런데 무슨 더 좋은 생수를 준다고 뚜레박도 없으면서 그렇잖아요.
자, 조상 야곱과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이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을 주실 수 있다니 당신은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라는 사람 말입니까? 당신이 무슨 생수를,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걸 보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 야곱보다 뭐예요? 훨씬 더 높으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맞아요.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야곱보다 높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이 줄 수 있는 물보다 더 좋은 물, 생명, 생명수,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무식한 여자를 무식하고 죄 많은 여자를 이제 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설명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 같은 여자도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나를 믿으면 나는 생명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왜? 내 말은, 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것이 그의 마음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 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나타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 이제 근접해 가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말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다른 말로는 뭐예요? 나는 너를 오늘 구원하러 왔다. 회개부터 해입니까? 아니에요. 구원이란 건 회개하고 상관이 없어. 회개란 구원에 뭐라 그랬습니까? 결과. 회개는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당연히 나오지. 그렇죠? 자, 그래서 여자가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을 거니까 날마다 물 길러려 이 먼 길을 오지 않아도 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 생명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그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말씀인 줄을 뭐예요? 모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꾸 어떤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뉴스타트에 오면 이상구 박사는
자꾸 생명수를 마시라 그러는데, 뭐 육각수를 마실까요? 응? 뭐 알칼리수를 마실까요? 이런 말하고 꼭 같아요. 동문 뭐예요? 서답이 아직도. 이렇게 동문 서답을 하는 전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이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노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 이게 이 물 얘기만 해봐야 통하지가 이게 물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이게 말씀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그 예수님이 이제 그 가르치는 방향을 조금 바꿔요. 바꿔서 뭐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왜 예수님 왜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냐? 자, 예수님은, 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꽃뱀입니다. 남의 남편 뭐예요? 꼬셔가지고, 데리고 살다가, 또 버려버리고. 그래서, 다, 돈 다 빨아먹고. 그래서 돈 없어지면 뭐예요? 또, 이 남자 버리고, 다른 남자 또 꼬셔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는 여섯 번째 남자. 지독한 꽃뱀이야, 그렇죠? 이제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여자는 아침에 주부들이 다 물 길러 나올 때 못 나오는 거야. 왜? 온 동네 여자들이 저 죽일 년, 저 꽃뱀 년, 나쁜 년 다 아니까. 그 눈총이 두려워서 못 나오래요. 그래서 이런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물 길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같은 인간은 뭐예요? 참 쓸모없는 인간이고 참 나쁜 여자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볼 때도 저런 여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에 보낼 거라. 그런 것을 자타가 공인하는 가망 없는 인간이에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남편은 정식 결혼한 남편은 없어. 그러나 지금 현재 살고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여섯 번째 남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말이 옳다. 너는 그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너와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뭐예요? 바른 대로 말했다. 여러분 어떻게 느낍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사실 여자가 난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를 어떻게 숨기려고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어떤 여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예요? 다 그걸 까발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까발리면서 하시는 말이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극치의 긍정이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절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년아? 네가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남편이 없긴 왜 없어? 어? 지금 여섯 번째지. 이 나쁜 년. 그렇게 하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이 조건적 세상에서는 정상적이에요. 내가 뭐 그거 모를 줄 알아?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제가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네 말이 옳다. 아, 이거를 좀, 즉, 긍정적인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맞다, 네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뭐예요? 네가 참, 말 한번 바른 대로 했던, 바로 말한. 여자는 거짓말 하려고 했는데, 졸지에 여자가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숨기려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해 주니 이 순간에 여자가 뭐 먹었겠어? 감동 먹었지. 너는 거짓말을 못하는 여자구나. 이 거짓말쟁인데 이거 완전히 사기꾼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그 여자의 거짓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이렇게 반응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딱 듣자마자, 와,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보통 조건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천국 가시면 예수님한테는 거짓말 할수록 더 칭찬받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칭찬하고 더 사랑받기 때문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거짓말 하기만 해봐, 이놈의 새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다. 그게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예수님이 하시는 화법이다. 이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는 바른 말 해도 거짓말 한 걸로 돌려. 뭐라고? 뭐 나를 또 속이려 그래?
발음만 해도 그렇죠. 철저히 조건적인. 아, 이 여자는 갑자기 뭐요? 자기가 얼마나 나쁜 년인 줄을 이 예수님은 뭐요?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의 과거 얼마나 나쁜 여자인지, 나쁜 인간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 딱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만 딱 얘기해 줘. 아, 이거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화법은 참 아름답고 우리가 우리도 배울 수 있으면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여자가 드디어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뭐예요? 다르다 이거야. 이 보통 사람이 뭐예요?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여자가 선생님, 혹시 우리가 기다리는 뭐예요?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에이. 그러니까 구원자는 아니고 또 다른 뭐예요? 이때까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많은데 새로운 선지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자,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유일한 예배 장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이제 그 본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예. 사마리아 사람도 못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왕따를 당하고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보냐 하면 그 그리심산 이라고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성전을 그리심산에 지어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뭐 제사를 잘 지내고 해 봐야 너희들은 뭐요? 다 지옥행이야. 가만 없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에 뭐와 뭐가 뭐를 가리고 있습니까? 신앙에도 예배 드릴 뭐요? 장소가 중요하고. 어느 신을 섬기느냐 그런 장소가 중요하고 때도 중요하고 그런 거야라는 겁니다. 되게 종교인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참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아니고 저 그리심산도 아니고 뭐예요?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이제 이 말은 아주
아주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 가려면 다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라고 무엇을 근거로 말하는 겁니까? 이때까지는 예루살렘이라 해야 됐어요. 그게 성전이고, 그거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성전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또 지금 오셔가지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네? 예, 그 말은 누구든지 사마리아인이든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은 삭개오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어디서 예배를 보든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떤 성전이 필요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와서는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 그 건물 성전에 가야 됐는데, 이제는 성전, 예수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여기서 뭐,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도 가는 거야. 거기 사마리아에서 오늘 이 장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하는 곳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그 참, 이 요한복음 4장은 좀 혁명적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신 그 배경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뭐요?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내가 오기 전까지 나를 상징하고 있었지만은, 즉, 이런 분이 오신다. 즉, 예수님이 오신다. 그 예수님을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고 가르쳤던 곳이 성전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진짜가 왔으니 이제 상징적인 건물은 뭐예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하면 그것이 진짜 성전이다. 그 내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켰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 예수님의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진짜 성전은 이게 시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해 왔던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움직일 수가 없지만, 진짜 성전은 어디든지 사마리아에도 가는 성전이다 이 말이야. 누가 있는 곳에
자기를 기다리는 죄인들이 있는 곳에는 사마리아에라도 가시는 성전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야. 여러분 꼭 하늘나라 가야만 천국이 아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안이 천국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몇 사람이 모였는데 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이곳이 또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야, 그 예수님을 몰랐던 그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 복잡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맨날 남편한테 퍼붓고 동생을 미워하고 그 예수님이 없을 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들어오고 나니까 그 미웠던 동생도 뭐요? 아, 사랑한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못 살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 이런 것은 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느껴볼 수 없는, 맛볼 수 없었던 천국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옥은 어디요? 예수님이 없이 사는 내 마음속이 지옥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그 지옥에서 사망에서 어디로? 천국으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하늘나라 가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러는 사람은 아직도 진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변화시킨 나를 아직도 맛을 본 일이 없으니까 자꾸 천국이 멀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미워하고 화내고 이런 것에 너무 조건적인 것에 익숙해 있어서 그게 그렇게 괴로운 지옥이었는데 그게 별로 안 괴로운 사람들은 지옥이라는 데가 저 어딘가 또 따로 있어. 그러니까 천국도 멀리 있고 뭐예요? 지옥도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여기도 천국이고 여기도 뭐예요? 지옥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 없었던 내 마음속이 정말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참 그게 지옥이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지옥 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내 속에 천국이 건설된 사람, 내 속에 예수께서 오신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천국은 저 하늘에 있고 지옥은 뭐요? 저 밑에 어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별로 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전이란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셨으니 더 이상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된다는 거, 그건 필요가 없는 말이야. 누구든지, 심지어 사마리아 창녀라도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그것이 예루살렘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그 수가 우물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다. 거기가 천국이다. 그 요한복음 4장이 참 멋있죠. 그렇죠. 참 멋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예배를 여기서 봐야 되고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뭐요? 아닌 곳에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다 한 아버지다.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 한 번밖에 없다. 이 신, 저 신, 이런 게 없다. 유일한 참신은 무조건적 사랑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내 아버지, 그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모든 사람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예배는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하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유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린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에. 자, 이건 번역이 좀 그래요.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우, 성령이 오면 그렇게 밉던 동생이 뭐예요? 아, 왜 내가 그만한 일 가지고 그렇게 미워했던가? 그 영을 받는 것이 바로 예배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진리,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빠지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가고 그런 뭐 다른 곳에서 예배 보면 안 되고 어느 교파에 속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영과 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서 성령과 진리로 진리를 깨닫고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언제라? 지금이라. 바로 지금이야. 너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 장녀한테 진짜 예배를 너는 네가 지금 우리 둘이 너 진짜 예배 보고 있어 지금. 네가 그런 장녀라도 나는 너를 위하여 이 진리를 가르쳐 주러 왔고 생명을 주러 왔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그때가 바로 뭐요? 이때라. 일요일 날 교회 가면 구원 못 받고 토요일 날 예배 봐야 하고 그거 아니다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뭐야? 영과 진리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지금 뭐예요? 찾고 계신데 네가 꽃뱀 네가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뭐예요? 찾아서 구원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 나쁜 짓 한 것은 예수님이 말했어. 이 여자가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나도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구원자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 너는 오늘 구원을 뭐요 받았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 네. 그래서 이 여자면,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될게? 그러자 그 여인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읍내로 달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내가 행한 모든 나쁜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아니냐. 구원받았어. 여자가 구원받았어. 기뻐 죽겠어. 그렇죠? 여러분, 이래도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요? 아니죠. 그렇죠. 이 여자는 지금 여기서 회개합니다. 내가 했던 모든 나쁜 짓들을 이 사람은 다 아는데도 나에게 구원을 주려고 왔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냐. 그래서 온 사마리아 동네 예수님을 알린 여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는 뭐 이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로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을 구원하러 일부러 본인이 친히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내 같은 인간은 완전히 뭐예요? 왕따 시킬 거라고 그렇게 오해하시지 말자고요. 네. 그럴수록 내가 진짜 가망 없는 죄인일수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뭐예요? 희망을 가지고 천국 가서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체력과 마음을 단련을 시작해야지.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착해지면 천국 가다가 아니야. 아시겠죠?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 자기가 만드셨기 때문에 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때부터는 그것이 제일 중요해.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속에도 천국이 건설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분명히 천국에 가게 될 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신나게 힘있게 치유되시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